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 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과 위험물 운송계획 정보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